수학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인수분 x제곱의 개수가 1인 이 인수분의 형태 있잖아. 여기서 잠자리를 볼수 있어요. 잠자리를. 왜 여기가 잠자리냐면 x제곱은 x 곱하기 x 이렇게 적을 수 있지. 그 다음에 ab는 a 곱하기 b, a 곱하기 b는 ab로 적을 수 있어. 그 다음에 봐봐. 이봐. 마치 잠자리 같이. 봐봐. 이 잠자리잖아. 잠자리. 꼬랑지. 봐봐, 이렇게 양 날개 대각선으로 두 개를 곱해. BX 이렇게 곱해. AX 이거 두개 더한 것을 이 꼬랑지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AB 마치 X 막 ABX 여기 나오면 아 잠자리 모양이 기가 막히게 완성됐지.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A, X 플러스 B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이거를 그지 이거 뭐 수학 좀 한다는 사람들은 이거 다 잠자리라고 말을 하지. 거짓말이다. 뭔 수학 한다는 사람이 잠자리란 말해. 그러니까 이거 이 문제 하나 풀고 잠자리 안에 잠자리에 푹 들지 뭐. 하여튼 대각선으로 이렇게 봐봐. 잠자리 날개처럼 대각선으로 끼워 맞춰가지고 요 부분이 이 숫자가 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. 인수분해가. 잠자리 눈 크잖아. 이렇게 X 플러스 A, X 플러스 B,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. 그치? 기억해라.